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전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좀 믿습니다. 인간도 투명 인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벌써 5년 전에 개발한 기술이고요. 스칼렛 요한슨 같은 사람 되죠. 아~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방금 약간 혼내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순간적으로 제 중학교 때 소리 없이 강하게 세상을 지배해온 과학. 알고 보니 재미있고 알고 보니 나 과학 좋아했네. 과학, 그 너머에 몰랐던 이야기. 본격 과학 뒷담화 알면 이득.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우리 이과생들은 이런 비과학적인 것들을 아주 겸허합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있다고 믿다니 정말 어리석죠? 그런데 이것은 들렸습니다. 역시 YTN의 끼쟁이 답네요. 아, 네. 근데 원래 처음에 내가 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시리가 소개를 또 역할을 했어. 뺏겼어요. 맞습니다. 또 오늘 제가 좀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네. 먼저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근데 주제 소개하기 앞서서 네. 게스트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과학을 안다 하는 분들을 다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바로 탑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바로 과학 전문 유튜버 이과영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아 근데 너무 어렵네요. 네. 제가 받았던 그 아나운싱 교육과는 좀 달라가지고. 네. 아 역시 네. 오리지널을 들으니까 네. 확실히 유튜브 보는 것 같고 네, 제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 지식을 1분 안에 설명하는 과학 크리에이터 이과영입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틀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여름철에 금속이랑 나무랑 만지면은 뭨가 더 차갑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 뜨거운 여름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때 갑자기 나무 이렇게 의자를 만지는 거랑 뭐 양은 냄비 같은 냄비를 만졌을 때 뭐가 더 차가운가요? 열을 받아 있으니까 나무가 더 시원할 것 같아요. 나무가 더 시원할 것 같아요. 나무가 더 차갑죠.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맞아요. 저도 혼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되게 만지면은 금속이 냄비가 더 시원합니다. 그 주변 네. 온도가 뜨거운데도 걔네는 시원한가 봐요? 그러면 둘 중에 네. 어떤 것의 온도가 더 낮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온도가? 네, 냄비랑 나무가 있을 때 냄비가 더 시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온도가 더 낮은 온도예요? 냄비요. 냄비의 온도가 더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요? 아, 자꾸 틀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갑다고 느끼는 거는 몸속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속의 열이 빨리 빠져나갈수록 더 차갑다고 느껴요. 물론 온도가 낮으면 열이 빨리 빠져나가긴 하지만 둘의 온도가 같아도 더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보다 냄비가 열을 더 빨리 전달해요. 그래서 사실 나무랑 냄비는 온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열평형이 일어나서 둘의 온도는 똑같아요. 근데 냄비가 열을 더 빨리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냄비가 더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기하네요. 것들을 틀렸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네. 우리 이제 사람들이 좀 쉽게 오해할 만한 지식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많이들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동안 봤던 기록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쇼츠로 저는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 네. 이런 것들 많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레이션도 그렇고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예, 네,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제가 뭐 AI 목소리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네. 실제 제 목소리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거든요. 한땀 한 땀이면 어떻게 뭐 직접 그림을 그리시나요? 아,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한 10초 영상 만드는데 막 10시간씩 걸리는 적도 있었어요. 10초인데 10시간을 네, 그렇게 걸리는 영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타협을 해서 빨리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네. 직업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갑자기 왜 유튜버가 되셨을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근데 한 후회하십니까? 후회는 안 합니다. 네. 한 문장으로 좀 근데 정리를 해보면은 배는 항구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괴테가 한 말이죠. 제가 학교라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아늑하고 보람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현실에 좀 안주하는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요. 뭔가 좀 거친 파도가 부는 바다에 저를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은 매일매일이 위기고 힘들지만 그래도 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워낙 평소에 팬이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좀 들떴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제를 제일 먼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좀 놓쳤습니다. 제가 이과형님과 함께하는 알면이들 오늘의 주제를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대세는 귀신 잡는 물리학자. 투명인간부터 신명기운 가득한 귀신까지. 알고 나면 무서울 것 없는 과학에 불과하다는데 알면이득 오늘의 주제는 물리학을 만난 투명인간과 귀신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투명쥐를 이제 이렇게 발명을 했다. 그쵸, 투명쥐를 그쵸. 만들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럼 쥐도 이렇게 됐는데 인간도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뉴스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독일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인데요. 개발한 용에게 쥐를 담그는 순간 그 안에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로 그 완전 세포 수준의 암도 발견할 수 있다면서요? 담그는 순간 투명해지는 거 아니고요. 좀 오랜 시간 담가 놓는데 그러니까 쥐 세포에 지방과 색소를 다 제거를 하고 탈수까지 진행해서 투명하게 만든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쥐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 벌써 5년 전에 개발한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발표의 핵심은 사실 스캐닝 기술입니다. 쥐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 쥐를 투명하게 만든 그 내부에 원하는 조직을 이제 염색을 해서 그거를 3D 영상으로 스캐닝해서 보는 그 기술이 사실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물 내부를 본다고 했을 때는 MRI 같은 걸로 촬영을 했는데 MRI 같은 거는 좀 큰 종양 세포만 볼 수 있어요. 이 스캐닝 기술은 되게 작은 세포 단위 종양까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경계, 림프계, 뭐 소화기관까지 정말 자세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동물에 일단 실험을 했다는 건 언젠간 인간한테 적용하려고 실험을 한 거잖아요. 인간한테 그럼 적용시키면 뭐 질병 같은 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마 살아있는 인간한테는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죽은 인간한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후 분석을 통해서 이 암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이되고 뭐 그런 질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겠죠. 투명화를 시켰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돌릴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투명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술이 나와야지 그 다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투명하게 됐는데 다시 돌릴 수 없다 그러면은 사실 별로 쓸모없는 기술이기 그쵸. 때문에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지금 뭐 쥐를 뭐 투명화 시켰는데 걔를 다시 복구시키는 작업을 뭐 왜냐면 그 쥐도 이제 죽은 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투명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투명 망토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내가 투명화가 되는 것보다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는 좀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투명 망토 기술은 사실 벌써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됐다고요? 예,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빛을 굴절시켜서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놓으면은 이 물체 뒤에서부터 나오는 빛을 이 플라스틱이 굴절시켜서 마치 이 플라스틱판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네요? 그게 쉬운 기술은 아니죠, 빛을 그렇게.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물질들 중에는 빛을 그렇게 굴절하는 물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굴절하게 만드는 거죠. 블랙홀 주변에 동그랗게 이제 고리 같은 불빛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불빛의 일부는 블랙홀 뒤에서 온 빛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그 빛을 볼 수가 없는데 블랙홀이 그 강한 중력으로 그 빛을 굴절시켜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굴절을 그런 강한 중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원리 자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막 복잡하거나 맞아요. 원리는 그냥 빛의 굴절인데 네네.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쉽지 어려운... 않았던 거죠. 지금 이 투명망토 얘기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해리포터 엄청난 팬이거든요. 네. 저도요. 덕후입니다. 덕후. 9화 4분의 3 승강장 기억하세요? 벽 뚫고 마법사들만 들어가서 학교 갈 수 있게 네. 기차 탈 수 있게 이것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 뭐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양자 물리학에서 봤을 때는 0은 아니에요. 0에 가까운데 완전히 제로는 아닙니다. 사실
저 벽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들의 세계의 관점에서 물체 내 공간의 99.999%가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네. 그 주변에 전자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 원자 안에 99.999%의 공간이 빈 공간이에요. 원자가 축구 운동장만하다 이렇게 가정을 했으면은 이 원자 핵은 축구공보다 작아요. 그럼 이 벽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네요? 이 빈 공간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빈 공간으로 생각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또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전자라는 게 어떤 하나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확률적으로 퍼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퍼져 있는 전자가 지나가는 물체들이나 뭐 입자들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텅 비어 있다 이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처럼 딱 다 막혀 있다도 이것도 아니에요. 벽을 뚫을 수는 네. 없다는 건가요?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벽을 그러면 네.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전자가 상호작용하는 그 힘 쉽게 얘기하면 전기적 청력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보다 우리가 크다면은 뚫고 지나갈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지나가는 거는 벽을 그냥 부수고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 벽이 지닌 에너지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이 벽을 뚫고 바깥으로 그냥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그 전자라는 작은 입자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전자라는 작은 입자는 자기보다 에너지가 높은 벽을 뚫고서 바깥에 나타날 확률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걸 터널링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도 결국에는 그런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몸을 이루는 그런 모든 입자들이 동시에 이 양자 터널링을 통해서 저쪽으로 이동한다면은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확률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계산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컴퓨터로는 굉장히 0에 가깝다. 하지만 0은 아니다. 100% 불가능은 아니다. 네, 왜냐면 과학에 0이랑 100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좀 순간이동 이런 거에 대한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에 대한 연구는 따로 뭐 진행되는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리학에서 순간이동이라고 얘기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웜홀이랑 양자 텔레포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상당히 연구가 많이 진척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현재 분자 수준까지 양자 텔레포테이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20년 안에 상용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투입된 금액이 무려 2,400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겠다는 얘기였죠. 근데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용화되면 네. 뭐가 좋아지는 건데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게 여기 있는 물체의 양자 정보를 읽어가지고 이 양자 정보를 떨어진 구역에서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양자 정보를 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다시 구성하는 거죠. 얘는 사라지고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굉장한 딜레마가 생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양자 순간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내가 사라지고 다시 생긴다. 지금 내가 어떤 일정한 값에 의해서 존재를 하는데 이 값을 똑같은 값으로 해서 다른 곳에 입력을 한다면 그 자신이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나라고 해야 될까 아니라고 해야 될까. 또 어떤 딜레마가 또 생길 수 있냐면은 지금은 이 양자 정보를 읽은 다음에 보낸다고 했을 때 읽는 순간 이 정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일로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은 그건 또 딜레마인 거죠. 얘랑 나는 같은 나일까 이런 또 문제도 생기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죠. 투명 인간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으로 따져보면요. 네. 뭔가 가능한 기술일 것 같기도 한데 먼 훗날에? 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투명한 물질이 독특하고 불투명한 물질이 되게 평범하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투명한 물질이 굉장히 평범한 거고 불투명한 물질이 이상한 거예요. 반대네요? 예, 두 개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봤을 때 저런 물체들은 틈이 없고 딱딱 막혀 있잖아요. 네. 근데 입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99.999%가 빈 공간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사실은 그냥 저기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하진 않다는 거죠. 그럼 빛이 물체에 도달했을 때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네. 다른 남은 빛이 그대로 투과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물체 안에 입자들이 이 빛을 흡수를 해요. 근데 모든 빛을 흡수를 하는 건 아니고 라디오파, 네.
적외선, 빨진호초 파남부의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죠. 그 다음에 자외선, X선, 이런 여러 가지의 빛 중에 입자는 자기랑 잘 맞는 빛, 마음에 드는 빛만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 자기랑 잘 맞는 그 영역이 적외선과 자외선입니다. 가시광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사실 그냥 통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한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러면 불투명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되게 순수한 사람 보고 투명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은 흰색 페인트, 여기 흰색 페인트 발라져 있잖아요. 네. 이 페인트는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불투명. 그렇죠, 불투명해죠. 네. 근데 이 흰색 페인트를 만들 때 재밌는 게 투명한 용제에다가 투명한 입자를 섞어요. 그럼 불투명한 흰색 페인트가 돼요. 이상하죠? 투명이랑 투명을 섞었는데 불투명이 되고. 순수하지 못한 거군요. 물질이 순수하면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입자들이 균일하고 빽빽하면은 이 빛이 일부만 반사되고 나머지 투과되는 빛은 그냥 지나가요. 더 이상의 에너지 손실 없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얘가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으면은 그 물질들마다 경계면들이 새롭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면마다 반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모든 빛들이 거의 다 표면에서 거의 다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물질들이 여러 물질들이 섞였을 때만 불투명하냐?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옷이나 종이의 섬유 같은 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듬성듬성 막 털 자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공기랑 이런 섬유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겹쳐서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처음에 공기에서 섬유로 빛이 들어갈 때 경계면에서 빛이 반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섬유를 뚫고 나오면서 다시 공기와 만납니다. 그럼 그게 또 경계면이 돼서 거기서 또 반사가 되고요. 계속 반사와 투과와 반사와 투과가 반복되면서 결국 표면에서 모든 빛이 다 반사되어서 우리가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희 몸이 반사되는 걸 막지 못하는 이상은 투명화가 될 수는 없는 거네요. 다양한 조직, 세포 그렇죠. 안에 다양한 분자, 원자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반사와 투과, 반사와 투과가 일어나면서 결국 이 피부조차 이제 뚫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투명하기 위해서는 순수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되지 않는 이상 투명인간은 현재 기술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걸까, 열망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 분은 투명인간이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죠. 저도. 근데 저는 일단 무조건 투명인간 돼가지고 뭐 이렇게 씌우던 투명망토를 해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여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입장도 안 내고 여기 갔다 파리 갔다 로마 갔다 다 돌아다니는 거죠. 이 상상은 한두 번 해본 상상이 아닌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디테일한데. 네. 저는 네. 기밀사항들을 좀 다 알고 와서 좀 알려주고 싶어요. 스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인간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멋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걸 하고 싶은 꿈을 어렸을 때부터 스칼렛 요한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팍팍팍 날아다니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진이는 어때요? 저는 관종이어가지고 투명인간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원래하지 않게 살아가세요. 저는 그냥 이 있는 대로 관심 받고 살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투명인간 되면 뭐 하고 싶냐라는 질문 했잖아요. 이 얘기가 고대 그리스 서적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더라고요. 2400여 년 전 한 고서에서도 투명인간은 등장합니다.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반지를 얻은 목동 지게스는 왕비와 공모해서 왕을 살해하고 왕좌에 오른다. 다름 아닌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국가론에서도 투명인간이 언급된 건데요. 투명인간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마느냐보다 어쩌면 우리는 투명인간을 숨기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더 궁금해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투명인간과 비슷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전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좀 믿습니다. 우리 티 유튜버께서는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예, 뭐 반반입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요? 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느끼긴 했는데 귀신이어서 느꼈다기보다 그냥 제 심리 상태가 그거를 귀신이라고 합리화했다.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영혼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귀신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은 뭐 좀비나 강시 같은 외국 귀신 말고 우리 한국 귀신으로만 얘기를 하도록 네. 하고 네. 물리학계에서 귀신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나요? 귀신이 뭐 있다,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영역은 뭔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맞았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반증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라는 것은 반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동네에 따라 다르고 본 사람마다 또 다르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기 귀신 있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보여, 나만 보일 수 있대. 그걸 어떻게 실험으로 증명을 하나요? 자기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엑소시스트 같은 프로그램 보면 그 이제 무속인들이 이렇게 막 굿을 하고 야 나가 이러면은 갑자기 정상적으로 변하시던데요? 의뢰인께서? 그거는 뭐 근데 그게 귀신 때문이다라고는 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신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영향으로 네. 가져온다면 정신 분석이나 이런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지. 그게 단순히 귀신 때문이야라고 그러면은 더 이상 끝이잖아요. 콘텐츠들이 진짜 많거든요. 과학자분들이 귀신을 분석하는 콘텐츠가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 사람들의 흥미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터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왜 비과학적인가를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요새 과학 커뮤니케이터에서 가장 핫한 밈이 있습니다. 궤도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중력이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인데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랑 같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냐.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지평좌표계를 고정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핫한 밈인데 네.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귀신이 지평좌표계를 고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귀신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귀신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게 귀신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이라고 네네. 생각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늘에 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헬륨 풍선도 있고요. 연기도 하늘로 그러네요. 떠오르죠. 불꽃도 떠오르고요. 비행기도 있고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큰 입자들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입자들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무중력 공간인 저기 우주정거장에서는요, 촛불을 켜면은 불꽃이 위로 솟아오르지 못합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그랗게 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력 때문에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의 문제는 전자기력이에요. 네. 전자기력이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집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자기력은 네. 정말 중요한 건데 전자기력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모든 감각은 다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전기적 청력. 방금 약간 혼내는 말투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순간적으로 제 중학교 때 학생들의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왜 몰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다 전기적 청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전자들과 제 몸의 전자들이 청력, 밀어내는 전자기력. 그러니까 전자기력이라는 게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광자와의 상호작용. 귀신이 보인다는 거는 이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그쵸. 광자랑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광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은 우리가 만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귀신은. 어떤 거는 만질 수 없고 어떤 건 볼 수 있고 벽도 막 통과하잖아요. 이런 게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양보를 해서 귀신이 밀도가 작은 입자들이라고 아까 가정을 했잖아요. 공중에 뜨는 게 공기처럼 밀도가 작으면 우리가 만졌을 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는 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동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형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뭐 퍼졌다가 유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다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귀신의 약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만질 수 없으면은 걔도 우리를 만질 수 없거든요. 걔는 그 밀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풍기를 딱 키면은 확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면은 그냥 조용히 선풍기를 키면 됩니다. 아니면 바람으로 후 불거나요. 퇴치법이에요? 네. 아니 이거 귀신으로 좀 마음이 힘드신 네. 분들은 찾아가면 되게 해결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네. 귀신한테 맞았다는 기사 같은 거 본 적 없잖아요. 누가 나 귀신한테 맞았다. 그쵸, 귀신이 그쵸. 약하기 때문이에요. 걔네는 밀도가 작아서 때려도 안 아픕니다. 이 밀도가 적은 녀석아 네, 네. 썩 물러가라 선풍기를 틀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선풍기 옆에 놓고 튼다 이렇게 협박하면 돼요. 틀어 말어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틀 거야 바빠. 새로운 접근이네요. 뭔가 귀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존재도 당연히 불투명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사람이잖아요. 이제 아까도 반반 믿는다고 하셨는데 가끔 집에 혼자 있으면 이렇게 막 서늘
생각을 설득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뭐 물리학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예 어둡고 컴컴하고 이런 데 걸어가면 무섭죠. 그게 이제 저는 귀신이라기보다 약간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 나타나는 호르몬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 작용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 딸이 지금 6살인데 그 조그만한 딸이 옆에 있으면요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심리적 작용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은 투명 인간과 귀신을 좀 과학적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투명 망토는 가능하지만 투명 인간은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귀신은 우리 이과 형님께서는 이제 반반이다. 있다 없다 반반이지만 과학적으로 좀 반증해내긴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지금까지 관찰된 귀신의 그런 흔적들이나 기록들을 봤을 때 예,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귀신이 나타났을 때는 선풍기를 켜라. 아 날아갈 수 있게. 네. 역시 알겠습니다. 알면 이득이네요. 가계절 내내 선풍기 들고 다녀야겠네요, 이제. 손선풍기는 이제 귀신 퇴치용으로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되죠. 네. 물리학을 만난 투명 인간과 귀신 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수준이 좀 어땠나요? 아, 예.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런가요? 단어 어느 정도?